많이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엄마는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 대학교에 가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나연이가 됐으면 좋겠고, 늘 엄마랑 아빠는 나연이를 응원하고 축복해. 사랑해. 예민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 태어나서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항상 엄마 옆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 다 열심히 하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가. 이제 앞으로도 예민이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해나가리라 믿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믿고, 엄마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낼게. 예민아,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의 가장 고마운 딸 서훈아, 졸업을 축하한다. 엄마가 이른 나이에 성인을 하고 엄마로서 준비되지 못했던 건 아니었나. 늘 너에게 미안함이 있었어. 앞으로 너의 삶에 대해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엄마는 믿거든. 엄마는 세상에서 소은이를 제일 사랑하고 소은이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소은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지아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어렸을 때 친구 중에서도 항상 가장 작고 아기 같아서 엄마 아빠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가 많이 자랑스럽단다. 엄마가 힘들 때도 많았지만 지안이가 옆에 있어줘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정말 그게 엄마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어. 앞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엄마에 감사하는 그런 지안이의 삶이 되기를 엄마 아빠가 항상 기도로 응원할게. 정말 고맙고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 딸 선아야, 꿈같이 18년이 지나서 우리 선아가 갓세미지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한다니 정말 엄마 마음이 진짜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 선아야, 13년 동안 갓세미지 함께 다니면서 엄마도 많이 자랐고 너도 많이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자랐으니, 앞으로 너가 선아가 대학교에 가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자란 만큼 네가 펼칠 수 있기를, 너의 꿈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사랑해 선아야, 너무너무 사랑해.
손을